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7년 10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아반떼 AD 1.6 가장 인기 많았던 밸류 플러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53,962km, 판매 금액은 1,380만원,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10월 17일 출고 2018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53,962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가순유수 없고 미션 축도 멀쩡하고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이제 완벽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사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km이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는 제조사에서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면 측면 사진, 뒷면 사진, 측면 사진, 그리고 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앞좌석, 뒷좌석, 코일 밑에 장착되어 있네요. 그리고 핸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53,979km, 가죽 시트 장착되어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장착, 오토미션,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안전사양인 후측방 경보기, 그리고 미끄럼 방지,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굉장히 좋고요. 블랙박스는 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룸, 타이어 상태는 거의 새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휠도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상태가 너무 좋네요. 상태 너무 좋고 밸류 플러스에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다 넣은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17년 10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아반떼 AD 1.6 밸류 플러스 등급 차량이고요. 가장 많이 팔렸었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53,962km. 제조사 보증기간이 아직 내년 10월까지는 남아있는 차량이고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다 넣은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1,3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